였어. 진짜 익명이었어, 익명 진짜. 아, 나 깜짝 놀랐어. 아니, 우리 다른 음방에서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또 이제 부러워하는 소다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라이브를 켰습니다, 소다. 너무 좀 모든 소다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당연하게도. 아니, 운동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는 거야? 연습이 끝나자마자 가는 거죠. 저희가 방금 전에 연습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두두. 今日もかっこい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トゥトゥトゥトゥトゥ。シンプル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소다들의 하늘 풀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깨 너무 올라가서 운동실 뻔. 소다 오늘 최고. 인정. 그치만 나는 며칠간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진짜 가려고 이미 아침부터 마음 먹었고요. 오빠 저 혀에 입병 났어. 와, 혀에 입병 나면은 진짜 김치찌개도 못 먹고 매운 거 진짜 먹기 힘들 텐데. 그약 먹고 잠을 잘 자야 돼요, 소다. 그래야 빨리 나. 오빠 이번에 컴백 잘했어. 고마워. 이번에 준비 열심히 했어. 그리고 컨셉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멤버들 다잘 어울리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내가 멤버들 틱톡을 찍어줬다. 상혁이 형이랑 주한 형이 릴스 찍는 거를 내가 찍어줬다. 운동해야, 해줘,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아, 맞아. 성혁이 형이랑도 아까 얘기했는데, 소다들이 다른 아이돌 분들 보고 뭐, 잘생겼다 이런 말을 했다고, 막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에? 단속합니다, 소다들. 저희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지금 먹고 싶은 거? 버블티. 갑자기 먹고 싶네. 영어 좀 합니다, 저. 나쁘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눈을 찔러서 오늘 앞머리를 조금 잘랐죠. 소다들이 눈 돌아갔다고? 잠깐만. 잘생겨서? 안 되겠네. 진짜 안 되겠다, 소다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소다들 눈 체크한다, 우리가. 내가 항상 말했죠. 이제 다른 아이돌 볼때 이렇게, 오! 이 정도 할수 있거든. 근데 그 이상은 안될것 같아. 무슨 맛 버블티 좋아해? 사실 공차에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단게 땡기는 것 같아. 단게 배고파. 긴 머리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되게 저도 새로운 것 같아요, 이 머리가. 저는 오늘 그팀 말고요. 그럼 또 누구? 오늘 심플리에 오신 팀 말고 또 누구야? 안 되겠네, 진짜. 뭐 우아 정도 할수 있지. 나도 다른 팀 보면은 멋있다고 우아 하는데, 내가 소다들이 앞에 있는데 다른 팬덤 보고 이제 애교 부릴 수 없잖아, 그치? 저녁이요? 모르겠어요. 먹고 운동해야 될지 아니면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너 오늘 연습을 되게 짧게 해가지고 막 힘들진 않네. 오늘 로비에서 대기할 때 하트비트 무대 나왔거든. 짧은 머리 여비 되게 반갑더라. 저희도 아까 대기할 때 봤거든요. 태훈이가 나한테 현엽이 형 머리 왜 이렇게 짧아? 이러는 거야. 나 봤는데 진짜
아, 지금 머리를 보다가 그때 보니까 작년 8월을 보니까 진짜 짧더라. 그만큼 내가 많이 길렀나 싶기도 하고. 아, 진짜 새롭더라. 여비는 누구한테 우아했나요? 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3월 3-4월에 엑소 카이 선배님 로버 활동하실 때 겹쳤는데, 와, 그때 진짜 우아했어요. 진짜 육성으로 와가 나오더라. 스탑 이름은 버려 미스터.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 이제 머리 뒤로 안 묶이지. 묶여요. 묶입니다. 묶이긴 해요. 오늘도 묶었어요. 여봐, 매력점 진하게 콕 찍은 거 더 좋다. 약간 상황 바이 상황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이 제일 이쁘다. 오랜만에 제 회사 관계자분들 음악방송에서 마주쳐가지고 딱 인사드렸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했는데, 어, 현여봐 오랜만이다 했는데, 야, 운동 열심히 했더라, 머리도 좀 기르고. 그래서 맞아요 그랬는데,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는데, 어, 좀 뭔가 몸도 좋아지고 머리가 조금 기장감이 생기니까 나 이쁜 것 같아 이러셨어. 그래서 기분 좋았다. 그래서, 와, 다 지켜보고 계시군요 했지. 약간 부끄러웠어. 그날 또 음악 중심이어서 의상이 좀 파여 있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어깨 만지면서, 어, 야, 몸이 운동 열심히 했네 이러셨어. 언제나 이뻐. 소다두. 소다두. 근데 오늘 소다들 진짜 응원 소리 장난 아니었어. 대박이었어. 떼떼떼. 댓글 좀 볼까? 오빠 지금 몇 킬로예요? 아마 60kg에서 58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활동하니까 좀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 좀 쉬고, 그 활동하면 춤을 너무 많이 춰가지고, 많이 춘다기보다는 열정적으로 하루에 4번 정도는 이제 때려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카꼬이 아리가또. 교모 니혼고 뱅교시마시타. 와, 오늘 공부한 일본어가 뭐 있지? 그건데 어딨냐? 안 보인다. 요즘에는 짜파게티랑 스팸 먹어. 그건 인기가요 갔을 때, 인기가요 갔을 때 제 최애 그거고. 관절 걱정될 정도로 파풀하게 추는 게 느껴짐. 팬사인회만 가잖아요? 수다들이 진짜 많이 질문하는 게, 그 2절에 I fall it down 하면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 파트 무릎 괜찮냐고, 뭐 안 아프냐, 그리고 뭐 의상이 살짝 벗겨져 있으면 바닥 안 차갑냐. 뭐 별의별 질문 되게 다 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여봐, 29살이랑 친구해줘. 친구하자 누나. 할 수 있지. 4살 차이 가능합니다. 안무하는 거 괜찮아요. 바닥 쓰는 안무. 바닥이 더럽다. 제가 누워버립니다. 친구하자 누나. 그래, 말이 안 맞네. 친구하자 친구야. 오늘 객석이 좌우에 있었잖아. 그때 바닥 안무할 때 눈 맞춰서 너무 웃겼어. 아, 눈 마주쳤나요? 아, 이게 심플리는 보면은 무대가 이렇게 앞에서 하고 객석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소다를 보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야. 중간중간 소다들을 눈 마주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 그때 마주쳤나 보네. 07년생 18살은요? 잠깐만, 07년생? 나랑 7살 차이? 나 00인 거 알죠? 소다만 가능하다면 나는 해줄 수 있어. 나 정말 너 보러 가고 싶어.
언제 봐요, 우리? 왜냐면은 보는 게 좋으니까. 내 파트 아닐 때는 수다들 많이 보려 노력했어요. 내 삼촌 뭐냐? 자, 잠깐. 삼촌. 와, 내가 맨날 막 창선이 형한테만 삼촌 이래봤지. 삼촌 소리 들은 건 좀 충격인데? 빵빵년생. It's the millennium baby, you know? 기특하다고? 나이스. 소다한테 칭찬받았다. 08년생이요, 친구 구다 사이. 다 친구하자. 다 친구하자. 난 가능해? 어, 성혁이 형 운동 시작했대요. 나도 조만간이다. 렌즈요? 이거는 라벤더색. 원래 요즘 블루 끼다가 라벤더로 좀 갈아 껴봤습니다. 여비 하이. 우리 여비도 이제 오빠미가 나오는 거야. 그런 건가? 여봐, 성혁이가 니트 자켓 연민수 한 거라던데? 자라 거 말하는 건가? 오, 내 거 따라서, 그때 따라서 때. 내 거 보고 예뻐서 나도 입어봐야지 하고 산 거래요? 좋은데? 제가 그, 니트 집업을, 뭐야, 일본에서 샀는데, 어느 날 성혁이 형도 쇼핑을 해왔더라고. 또 성혁이 형처럼 몸 좋은 사람이 입으면 또 색다르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오, 잘 어울리겠네 싶었어요. 맞네, 맞는 것 같아. 여부이 갈수록 멋있어지는데. 우리 수다들이 아주 칭찬 감옥에 가둬주는구만. 고마워. 요즘 많이 듣는 노래가 있는데, 우지 선배님의 어떤 미래라는 노래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많이 듣고 있어요. 아니, 오늘 운동 가야 돼. 펜사 처음 갔는데 상냥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소다들이 펜사를 오면은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엄청 떨어요. 근데 너무 아깝잖아. 그 1분 20초라는 그 너무 짧은 시간에 떨고 보내기에는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긴장을 풀어주려 하죠. 지금 입은 거 사복이야. 네, 사복이에요. 옛날에 태훈이랑 가서 산 거. 여봐, 왜 요즘 지성이한테 자기라고 부른 이유가 뭐야? 지성이한테만 그러지 않고 멤버 모두한테 그냥 그렇게 해요. 저희끼리 그냥 애칭이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 남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게 보이려나? 소다 추천곡도 들어보나요? 그럼요. 소다들이 편지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에 저한테 추천곡을 말해줘요. 그러면은 다 들어봐요. 진짜 마음에 드는 거는 막 플레이리스트에 넣기도 하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노래 추천 많이 해주세요. 여비 피스. 볼빨간 사춘기 25? 알죠. 우리 25 세상에 밤만 날아가. 내 미안 사랑도 기억도 모두 조금씩 배워가. 춤추하더라도 한편의 멜로 영화처럼. 제가 또 올해 25이 돼가지고 그 노래를 많이 들었었어요. 올해 초에. 드라마를 요즘 보지 않는데, 요즘 왜냐면 바쁘다 보니까 잠과의 혈투를 벌이고 있고요. 이게 활동을 하면은 잠자기 바빠요. 잠이랑 그리고 그냥 이동하면서 노래 듣기 플러스 유튜브가 다다. 팬사 때 제일로 다정했어. 고맙네. 그렇게 기억됐다니 다행이네. 여비 아직 15살.
자, 15은 10년 전인데 괜찮아요? 저 10년 전 때 진짜 애기였어요. I was so baby. 25대니까 진짜 또 다른 시야가 생깁니다, 소다.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올라 올라 헬로 헬로 키레이 아리가토 키레이. 어렸을 때 사진이랑 별 차이 없다고요? 그대로 크긴 했어 내가 볼 때 진짜 몸만 큰 것 같아. 15살 주한 vs 주한이 15명. 와, 15살 주한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을 임주한? 좀 두려운데? 잘가, 일할 시간이야, 사랑해. 안녕. Love you. Bye bye. Good night. Make a heart for me, please. 내가 들고 있을까? 어. 오빠 아기 때 사진 울고 있는 사진 그거 진짜 귀여움. 옛날에 앨범에 아기 때 사진을 포카로 쓰는 게 있었는데 와 그... 옛날에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아기 때 사진을 쭉 받았는데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브이로그 편집? 어떤 물고기 모양 그려져 있는 어플로 써요. 여봐, 재준이가 니아 얘기를 많이 하던데. 또 재준 형이 저 많이 좋아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재준 형 많이 믿고 따르는 형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뚜뚜뚜뚜. 아, 블로 맞는 것 같아요. 블로? 블로 맞는 것 같은데요, 블로? 네, 블로로 해요. 블로, 맞아, 맞아. 네, 맞아요. 그걸로 해서 제가 공카에 올렸었죠. 네, 정말 형편없는 그거였지만, 소다들이 소중하게 봐줘서 기분 좋았답니다. 여봐, 요즘 진짜 피부 짱이다. 요즘 진짜 피부 관리 진짜 열심히 해요, 소다. 너무 가깝나? 이게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돼. 블러. 비결이요? 비결은 딱히 없고 물 많이 마시고 수분 유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나 같이 들을까? 소다, 이거 노래 틀면은 저작권 때문에 잘려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틀어도 돼? 틀어도 되나요? 알려주세요. 노래 틀고 싶은데.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아, 꺼져요? 아,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큰일 날 뻔했네. 호피폴라 님들의 이제 너의 바다 바로 틀자마자 이제 네, 오케이. 게리 뷰티가 뭐지? 게리 뷰티가 뭐예요? 게러기탄 아는데 게리 뷰티는 모르겠다. 잘생긴 비결은 뭔가요? 모르겠어요. 라방 제목이 하이가 아니라 바이가 될 뻔했다고. 아, 이게 하다가 그럼 그냥 꺼지는구나. 오케이. 여봐, 과거의 댓글만 보지 말고 최근 댓글을 봐. 오케이. 아, 댓글이 빨라서 제가 조금 올라가서 보거든요. 최근 댓글로 봐보도록 할게요. 아, 나가기 전 준비. 그냥 같이 화장하는 거. 아,
오. 나중에 한번 해볼 만한데?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Say hello. 안녕. 이제 곧 운동을 가야 될 시간이네. 곧 있으면. 운동 가야지. 가야지. 최근에 너무 쉬었어. 맞긴 해. 최근에 너무 쉬었어. 아, 해내봐. 가자. 이 정도 라이브 실력이면 인스타가 착각하고 끊기겠는데. 아, 소다 진짜. 아, 오늘도 저는 자기 전에 운동 다녀와서 자기 전에 공카 가서 편지를 읽고 오늘 소다들이 준 편지를 읽고 잠을 자려 합니다. 사실 소다 편지가 약간 하루의 마무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편지가 없다면은 톡톡에 올리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는 느낌. 운동 가지 말고 라바 가자. 그러고 싶은데 가야지. 어떡해, 우리 TAN이잖아. 운동해야지. 나 방금 자기야 할 뻔했어. 멤버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아니요 아니요, 성혁이 형이 운동 안 간다고 혼내지 않아요. 절대. 그냥 내가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여보 운동하고 잘 자고 아프지 마. 쏟아도 아프지 말고 잘 자고. 내일 화요일인데 출근, 등교, 쉬기 다 잘하고. 아, 지금 안 가요. 지금은 안 가는데 이제 10시가 넘은 걸 보고 아, 슬슬 시간이 오는구나 싶은 거지. 그런 거야. 소다한테도 자기야 해줘. 자기야, 나 운동 곧 가야 돼. 자기야, 진짜 가기 별로 가고 싶지 않긴 한데 가야지 뭐 어떻게 했어. 자기야, 아니 소다들이 막 오늘 학교 도망치고 왔다. 그리고 뭐 회사 도망치고 왔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고마운 동시에 진짜 고마운데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그냥 마냥 귀여웠어요. 소다. 여봐, 오늘따라 이쁜데 셀카 100장 찍어서 올려주는 것 같아. 제가 앨범에 들어갈 포카 찍을 때도 100장까지는 안 찍거든요. 진짜 많이 찍어본 게 40장? 이번에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이번에 소다들 포카 또 이제 소중하게 간직하고 좀 예쁜 포카 주고 싶어서 진짜 진짜 많이 찍었어. 진짜. 찍은 거 올려줄까 소다? 포카에 채택 안 된 거? 진짜 많이 찍었어요. 진짜 끊긴다고? 왜 그러지? 뚜뚜뚜뚜뚜뚜. 왜 끊긴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뭔가 피드백이 왔을 수도 있어. 아니네. 올려줄게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니면은 껐다 킬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괜찮아요? 아, 이제 괜찮대, 괜찮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요. 나갔다 들어와 봐요, 한번. 내가 공카에다가 이제 포카에 쓰이지 않은 셀카 같은 거좀 올려볼게요. 오빠, 저 TAM 보고 싶어서 맨날 학교 째가지고 졸업 못한대, 어떡하죠? 이게 뭐라 말해줘야 되냐? 진짜요? 맞아요? 내가 같이 다녀줄 수도 없는데. Are you feeling good? Yep, I'm feeling good. 오빠, 지금 연습실 문이 열려 있는데 1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문 닫았어. 근데 문 닫으면 약간 잘안 터질 텐데, 아닌가? 여봐, 염색한 여비 보고 싶어. 아니, 그 사실 그 제가 최근에 헤메쌤한테 그 갤러리를 보다가 옛날에 금발 사진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친구 성원이란 친구가 인스타그램 만들었길래 제가 걔랑 찍은 사진을 좀 태그해서 올려주려고 옛날 드림 콘서트 때 사진을 봤어요. 제가 금발인 거예요. 근데 금발이 너무 예쁜 거야. 내가 보기에 좀 너무 좀잘 어울리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래서 와, 금발이 하고 싶긴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샵쌤한테, 쌤, 제가 진짜 죄송한데, 금발이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잠깐 지나가는 생각이겠죠? 이렇게 말을 했어. 왜냐면은, 이렇게 머리를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흑발을 좀 즐기고 있어요. 흑발에서만 나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시죠? 소다. 난 소다가 알 거라 믿는다. 오빠 좀만 기다려. 나 학원 끝나서 근데 뛰어가고 있어. 어디 오는 거야? 어디 오는 거야? 아, 핑크머리 한번더 해야 되나? 오래되긴 했어. 벌써 2년 전이야. 후쿠오카에서 하고 싶은 일? 일단 후쿠오카 가면은 거기에도 돈키호테가 있겠지. 돈키호테 가서 일본에서 산그 막걸리팩도 살 거고요. 그리고 립밤 살 거고 맛있는 거 먹으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다들 만나기 할 거예요. 아, 사실 부분 염색을 제가 원래 시안을 이렇게 보냈었거든요. 제가 시안을 보냈는데 그 시안이 채택이 되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날라온 시안에는 그 장발에 이제 머리 묶은 사진들 이렇게 돼 있었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나 지금의 여비는 좋아. 지금의 여비는 좋아. 옛날은? 옛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츠나베가 유명해요. 아, 와. 아. 기회가 된다면 꼭 먹어봐야겠어. 카꼬이요. 아리가또. 니혼고. 근데 머릿결 이제 괜찮아요. 사실 제가 탈색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오래 했는데 아마 지금 탈색모가 한 여기쯤 남아 있을 거야.
여기는 다 새로 자라는 거예요, 거의.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이제 새 머리고, 한 이 정도가 탈색모? 소다들이 그, 못 말리는 아가씨 그거 찍어달라는 소다들 많아서 찍을까 고민 중이거든요. It's time to go to bed. 생각 중. 'You're my everything. 그대의 낮과 밤을 지켜 주고 싶어 난. 내게 기적이란 너야. 볼 수 있기를 내 안에 어느새 번진 그대란 선물. You're my night and day. 기다리고 있어. 이왕 찍으면 제대로요. 오케이. 마카리 맛있다. OS and boys. 예. 요즘 대기 시간에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재밌다. 처음 본 널 기억해. It's the small talk. 바로 다음 단계였지 뭐. 단점이라고 넘는 게 단점이라던 그 어제도 마냥 좋았어. 하지만 내기가 재미없어진 이유. 노래 추천해달라고. 노래? 요즘 듣는 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미래라는 곡 되게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어떤 미래 진짜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원이랑 친구라고요? 원이 제 오래된 친구죠. 모르는데? 봄이와가 무슨 노래야? 어쨌든 요즘 그렇게 그 맛에 삽니다. 요즘 활동하면 재미랑 그렇게. 그리고 아직도 그 우즈 선배님의 드라우닝 진짜 많이 들어요. 드라우닝. 미치도록 사랑했던, 지겹도록 다투었던, 너가 먼저 떠나고 여긴 온종일 비가 왔어. 금세 턱 끝까지 차올랐고 숨이 막혀 와. 내 맘이란 추운 나를 더 깊게 더 깊게 잡아. Oh, I'm drowning. It's radio. Yeah, I can. 낙하산을 펴지 않을 길을 안다고? 야생들 보신 분이구나. 사실 그 주한이 형이 끝나야 운동을 가는데 주한이 형 언제 끝난지 모르겠네. 오늘은 운동하고 일찍 씻고 자야지. 운동 끝나고 뭐 먹을까요, 소다? 맨날 내가 짜파게티 먹으니까 소다들이 걱정하더라. 좀 몸에 좋은 걸로 먹으라고. 뭐 먹을까? 짜파게티 말고 뭐 먹지? 운동하고? 아직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뭐 먹을지 좀 추천해주면 좋겠다. 닭가슴살 and 현미밥. 오케이, 후보 1. 오케이.
닭가슴살에 현미밥? 아, 완전 슈퍼 식단이네. 보쌈? 치즈 등뼈찜? 혼자는 절대 못 먹네요. 성혁 정식. 그거 제가 말해줬나요? 성혁이 형이 언제 저랑 같이 PC방을 갔는데 운동 끝나고 한두 판 하고 집 가자 이렇게 왔어요. 성혁이 형이 운동하고 나가지고 PC방 음식 너무 헤비하니까 햇반에다가 계란후라이 4개인가 3개를 추가해서 시켰단 말이야. 근데 알바생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맞게 주문한 거 맞으세요? 하고 확인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어? 현엽씨? 현엽씨? 아 진짜 웃겼다 그때.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PC방 알바를 해봤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잖아? 진짜 내가 볼 때 진짜 나도 어? 이거 그 플러스 버튼 잘못 누르신 거 아니야? 하고 확인하러 갔을 것 같아 무조건. 왜냐면 햇반에다 계란후라이 3개가 알바생 입장에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메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것 같아. 아 그래서 나 옆에서 막 웃음 참고 있고 성혁이 형 민망해하면서 아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웃겨. 지금도 어린데. 아 그쵸. 근데 더 어렸을 때 20살 초반에 알바 뭐뭐 해봤냐고요? PC방 야간 알바랑 다이소랑 그냥 서빙 알바 같은 거 해봤죠. 되게 좋은 경험이 됐어요. 그 알바를 해봤던 게 되게 웃기죠. 아 진짜 그런 일이 있답니다. 다이소 쉽지 않았어. 다이소 알바 하다가 이제 회사 들어가게 돼가지고 사장님한테 어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막 이랬었어요. 응원한다 해주셨어 사장님이. 띵동 여기 현엽이 잘생김 주문이요. 주문하신 메뉴 나왔습니다. 헬로 하우 아 유? 아임 굿. 아임 고잉 투 짐. 아임 소 셋. 삼겹살 밥 샐러드 어때요? 삼겹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많죠?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but at least I'm looking at you. Thank you. 아, 마우스 떨어뜨렸어. 주한이한테 카톡 좀 해볼까? 잠시만요. 좀 잠깐 할게요. 저번 라이브 때 물 쏟았었잖아요. 그 소다들이 팬사인에서 그 얘기 하더라.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고왕 탑했다 노? 마다 탑에 나갔다. 오나카 쓰이다. 아, 난 탑에 마셔올까? 오사오 노래가 너무 좋아요. Now I'm staring at the stars.
멀어져 가는 저 별을 바라봐 잡아보려고 해도 멀어져가 once again. 머리 길러서 똥머리 가보자고. 머리가 지금 묶여지긴 하는데 잠시만요. 카톡이 안 온다. 팬싸가미 오빠한테 일본어서 받을 수 있나요? 어, 그럼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일본 소다분들이 팬사인에 오시면은 그 소다분들한테 일본어 레슨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야 센세라고 불러요. 하이 센세 맞다 왔다네. 버퍼링이 또 있어. 연습실에서 라이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지하라 버퍼링이 어쩔 수 없이 생기나 봐. 안녕 안녕 안녕. 원래는 30분에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되네. 저는 중국어로 말 걸래요. 뭐 아이니? 뭐 아이니? 아, 제가 중국어는 잘 못해요. 한국어도 한국어 일본어 그나마. 오늘 무슨 운동 할 거야? 오늘 가슴 운동할지 어깨 운동할지 가면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한이 형은 어깨 운동하자 그러고 나는 오늘 가슴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르겠다. 팬사에서 나랑 영어로 하자. 좋아. 난 뭐든 좋아. 난데 뭐 이요. 제 여동생이 여비랑 사귀고 싶다? 힘들다. 어, 성혁이 형 왔어요, 소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마, 힘드나. 운동 끝났어? 아,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사라졌나? 아니면 운동하다가 힘들어서 중간에 온 걸 수도 있어요. 어깨가 이상해. 나도 오늘 어깨 할지 가슴 할지 고민 중이거든. 하는 중이구나. 오케이. 저도 40분쯤에 이제 가볼게요. 40분쯤에 운동하러 이제 가볼게. 이젠 진짜 가야겠다. 예, 성혁이 형은 근데 운동하면서 다칠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페이스를 아는 사람이고 정말 제가 봤을 때 똑똑하게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칠 걱정은 안 됩니다, 저는. 안 갈 거면 그냥 들어놓고 갈 거면 빨랑 가자. 가야죠. 40분에 가야죠. 오빠 가지 마요. 울먹울먹. 가야 돼. 태연이도 기다리고 있어. 현엽이 운동 세트하다가 까먹은 적 있니? 네, 맞아요. 까먹은 적 있어요. 그 뭐야. 혼자 할 때 까먹은 적 있어요. 세트는 까먹지 않고 개수를 까먹은 적 있어. 하다가 와 너무 힘드네 하고 이렇게 들었다가 어 지금 몇 개였더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 8분 동안 함께 하자. 그래. 뭐 할까 8분 동안? 뭐 노래 불러줄까? 아니면은 댓글 읽겠습니다, 소다. 운동이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은 운동이 되게 빌런이 된 것 같지만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요, 소다. 또 올 테니까. 주환이 왜 카톡 안 받지? 최근 인바디요? 제 인바디 잰 거 있거든요? 잰 거 있는데 공카에 올려드릴게요.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그 인바디가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아 순위래 점수가 매겨지거든요 100점 만점에. 내 친구들이랑 같이 했단 말이야. 내 친구들 같이 와가지고 내가 가장 높게 나왔어. 내가 76점인가? 77점 나왔어. 근육이 30kg인가 있던데 몸에. 점 좋아. 제 매력점이라 생각하고요. Thank you for being awesome. Thank you. 나 운동 안 해서 몰라. 내가 모르는 말 하지 마. 알겠어요. 소다들도 모르는 말이 있을 수 있지. 운동을 안 하니까. 여비 안녕. 안녕. 현수막 달아줄게. 근데 저도 그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몸무게 그 올라가기 전에 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모르겠고 해야 돼. 원래 그거 알죠? 노래 녹음도 처음에 하면은 내 목소리 진짜 별론데 모르겠고 일단 해야 돼. 일단 해야 현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Just Do It이 좀 필요하다. 5분 남았네. 아. 쿵, 네 눈이 왜 이래? 좀 어지럽고 심장 빡통이. See you again.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Come a long way. 5분은 우리 여비 저녁 메뉴 고민하자. 그래야 되나? 아니야, 운동 끝나고 고민할래. 나도 그 옛날에 노래 처음 배울 때 레코딩 수업을 하는데 그 팝송이었거든요? 아마 션 멘데스의 그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이었을 거야. 아 근데 그 녹음하고 진짜 충격 먹었잖아. 아 그런 일 있었다. 진짜 와 노래 진짜 못하네 하면서 발음이 너무 구렸어. Your singing is beautiful. 내일요? 내일도 수다 만나러 가야지. 내일도 팬사인회가 있어서. 내일도 수다 만나러 가야 돼요. 내일은 뭐 할 예정이야? 아 이거 읽었고. 기준이 높구나 하시는데 아 근데 사실 그 제가 저도 기준 높게 세우려 하지만 주한이 형도 진짜 기준이 높기 때문에 또 주한 형이랑 같이 팀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그 이상향을 바라봐야 돼. 바쁘네. 아니야. 소다들도 우리 보러 오느라 바쁘지. 내일 컨셉 스포는? 내일? 내일? 못 말리는 아가씨. 내일 의상 스포는 내 못 말리는 아가씨입니다. 아시겠죠, 소다? 와, 배고파. 잠깐만, 카톡 얼마 좀 볼게요.
나도 주중에 펜사 가고 싶어. 와요, 시간 내서. 내가 잘해줄게. 나도 근데 의상을 아직 보진 못했고요. 스타일리스트 님들께 전에 전달받은 말이라서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아직 나도 안 입어봤어요. 피팅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근데 오늘 소다들이 얼굴 예쁘다고 많이 해줘가지고 셀카 좀 몇 장 찍고 운동 가야겠다. 오늘 셀카 많이 찍을게. 알겠지? 아가씨 역할 내가 하라고? 아니지, 아가씨는 소다지. 소다, it's time to go to bed. 그 못 말리는 아가씨 그거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뚜뚜뚜. 오늘 역대급이라고? 고맙네. 하지만 나 운동을 하러 가야 해. 나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치? 아닌가? 아, 한 시간 정도 한 것 같아. 캡처 타임? 오케이. 캡처 타임 하자. 이 상태로 할까? 찰칵, 찰칵. 찰칵찰칵 찰칵찰칵 찰칵찰칵. 가볼게요 소다. 오늘 월요일인데 마무리 잘 하고요. 내일 화요일 잘 보내고. 피곤할 텐데 라방 되게 재밌었고요. 소다들 저는 오늘도 근성장을 하러 운동을 가볼게요. 안녕, 와서 고마워요. 또 봐.